안녕하세요. 김천상무 소속 수비수 박지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천상무 소속 미드필더 이영재입니다. 뭐 일단 김천상무는 일단 군인이어만 올 수 있는 팀이고요. 이제 저희는 군인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군인들만 올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저희 공단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사실 이제 좀 생소한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굉장히 좋은 단체더라고요. 좋은 취지에서 좋은 일을 하는 곳이라고 들었고 또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대충 어느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잘 모릅니다. 아, 모르세요? 혹시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셨을 때 오셔가지고 법률 상담 해드리고 또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무료로 소송 지원까지 변호사가 소송 대리까지 해드리고 있는 기간입니다. 국가대표 선수님들 이렇게 뵙고 싶었던 이유도 이제 직접 경기하시는 것도 봤는데 또 철벽 수비 완전 몸을 사리지 않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인품도 좋다고 소문을 들어서 저희 공단도 그 법률 그 복지 서비스의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계속 하고 있는 기간이어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, 귀한 시간 내달라고 요청드렸고요. 성남전 때 이제 이영재 상병이 이제 크로스를 했는데 코너킥 이제 크로스를 했는데 제가 헤딩골 넣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거죠. 저는 사실 뭐 제가 프로 와서 뭐 정말 많은 경기들을 했지만 사실 뭐 하나 이제 이렇게 꼽아서 제가 이 경기가 최고였다, 뭐 기억에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경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내 경기 좀 극적이었고 또 사실 이번 인천전이 사실 저는 조금 많이 최근에 기억에 남고 극장으로 골을 승리를 이어지는 극장골에 있어서 처음 넣어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 이번 인천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었는데요. 그때 극장골 넣으시고 인터뷰 하실 때 눈물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? 사실 제가 이렇게 골을 넣고 인터뷰하면서 울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 그때 저도 이렇게 모르게 좀 감정이 북받쳤던 것 같고 그랬던 이유는 사실 올해 들어서 골대를 너무 많이 맞추고 좀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답답했던 게 그 골로 인해서 조금 내려갔고 좀 해소가 됐고 저희 팀이 또 극적으로 승리했고 또 그 골을 못 넣으면서 힘들었던 시기들 또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 번에 조금 좀 해결되는 것 같아서 또 누구보다 기뻐해 줄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고 또 개인적으로도 힘든 거를 잘 이겨냈던 제 자신한테 조금 감정이 북받쳐서 좀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축구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뭐 아무래도 인천에 있을 때 방출되었을 때가 가장 좀 힘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제 뭐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가족이 많이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. 뭐 그런 부분에서 정말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제가 이때까지 축구를 하게 도와주신 부모님한테 좀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힘든 부분으로
뭐 꼽자면 프로 와서 항상 힘든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처음 1년차 때 뭐 프로의 벽을 느끼면서 사실 힘들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, 저는 항상 축구를 하면서 힘든 부분이 뭐 어느 한순간에 꼽을 수는 없지만 매번 있을 때마다 항상 운동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. 제가 안 될 때 또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운동량을 많이 늘리면서 최대한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, 저 또한 가족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여기서 끝나면은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으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체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선수들이 다 하다시피 일단 좋은 음식들을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, 또 이제 그 외적으로 뭐 운동에 필요한 이제 또 비타민이나 뭐 이렇게 운동 보조 식품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뭐 찾아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고, 또 일단 숙면, 일단 잠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있고, 그 두 개가 조금 잘 된다면은 어느 정도 체력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 두 개는 가장 많이 신경 쓰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저도 일단 뭐 수면이라 생각하고요. 일단 잠을 잘 자야지 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다음 또 이영재 선수가 했다시피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보양식 위주로 많이 좀 챙겨 먹는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몸에 좋은 비타민이라든지 뭐 한약이라든지 일단 몸에 좋은 거는 다 챙겨 먹는 것 같고,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겸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박재수 선수님 보물 1호가 와이프라고 뭐 애처가이신가요? 뭐 일단 가족들은 저에게 뭐 가장 큰 소중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고, 뭐 일단 뭐 보물 1호는 일단 와이프긴 한데 뭐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뭐 잘 챙겨주고 항상 저를 이해해주려고 노력 많이 하고, 축구선수 와이프가 이제 진짜 가장 큰, 어떻게 보면 진짜 크게 진짜 힘들 텐데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저를 옆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 같아서 이제 보물 1호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제대 이후에 바로 이제 결혼식을 하니까 그걸 잘 준비하고 있고, 일단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빨리 결혼식을 빨리 마치고 싶네요. 네, 동의하고 있고요. 뭐 사실 처음 그 별명 들었을 때는 동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인정하고 있고,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는 나쁜 뜻에서 그러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, 좋은 뜻에서 저런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긍정적으로 좋게 그 별명에 대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저는 다시 태어나도 축구를 할 것 같고 지금 하는 축구에 후회 없기 때문에 네, 다시 태어나도 축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는 다른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축구보다는 이제 뭐 다른 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. 저 앞으로 계획은 일단 군생활 잘 마무리하고 전역을 해서 일단 더 좋은 팀으로 가는 게 목표이고, 일단 올해 목표는 일단 월드컵이 있으니까 거기 출전을 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시즌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뭐 저는 개인적인 뭐 목표나 뭐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군 생활이 남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착실하게 문제 없이 부상 없이 마치는 거고, 또 올해 저희 김천 상무가 지금 좋지 않은 순위에 있는데 시즌이 끝났을 때 팬들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 또한 많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, 제가 여기서 군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또 제대 후에도 좋은 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 목표는 내년 6월 전역하기 전까지 정말 제가 좋은 선수라는 걸 증명하고 또 이곳에서 좋은 몸을 만들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대한법률 구조공단 화이팅! 화이팅으로? 네. 화이팅 이렇게요? 네. 네, 다시 하겠습니다. 네.
대한 다시 할게. 대한 법률 구조공단 화이팅. 화이팅!